자, 집단원이에요. 글을 요약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새 책이죠. 노란색이죠. 뭐지? 노란색. 자, 글을 요약해요. 글을 요약해요를 보면 이야기의 짜임과 그 다음에 전기문의 짜임, 그 다음에 이야기를 요약하면 좋은 까닭. 이야기 짜임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요약하는 까닭,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 뭐이 정도가 나왔어요. 이야기를 요약하는 게 주로 나왔네요. 그지? 그 다음에 전기문까지 잠깐 나왔어요. 이야기 짜임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는 사건 전개 과정에 따라 여러 사건이 시작되고 긴장감이 점점 심화되겠다가 해결되죠. 뭐야? 어떤 이야기든지, 그지? 뭐예요?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긴장감이 심화되다가 결국은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결국 해결이 되죠. 이를 이야기의 짜임이라고 그래요. 이야기의 짜임은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해요. 발단,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짜임을 배우는 거예요. 전개는 사건이나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 전개라고 그래요. 절정은 긴장감이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결말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이야기의 짜임을 보도록 할게요. 전기문 볼게요. 전기문도 이야기처럼 여러 사건이 있어요. 근데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 안 그런 것도 있어. 알았지?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어려서 그지? 어떻게 자라고 무슨 일하고 그지? 어떻게 죽었다 이런 게 있죠. 전기문 읽을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정리하면 그죠? 인물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전기문이 하나 나와요. 이순신이 아니라 유관순이 나와요. 1902년, 16년, 19, 우리 1919년 3월 1일 때, 그죠? 3.1절이죠, 그죠? 유관순이 태어났고요. 이화학당에 입학하셨어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그죠? 독립만세 운동을 했고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독립만세 운동을 또 해요. 고향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고향에 장터 이름이 아오네 장터네요. 아오네 장터에서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19살에 감옥에서 일본 놈들이 죽였어요. 이야기를 요약하면 좋은 까닭은 뭐냐면 더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더잘 감상할 수가 있고요. 더 재밌어요. 이해가 잘 되고 재밌다라는 거네요. 한마디로. 그죠? 이야기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요약하는 까닭은 짜임을 이해하면은 사건을, 각 부분의 사건을 정리하기가 더 쉬워요. 이거에 맞게끔, 그지? 이거에 맞게끔 정리가 더잘 돼요. 또 이야기의 흐름도 더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약하기에 더 좋다라는 거야. 요약하기에 좋기 때문이에요. 이해도 되고 정리하기도 쉽고 이해도 잘 되고 요약도 그지? 정리가 쉽고 이해가 돼요. 잘 돼요.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은 일단은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거나 짧게 쓰면 좋겠어요. 또 중요한 사건은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쓸 거고요. 여러 개 사건이 비슷할 때는 하나로 묶을 거예요. 비슷한 건 하나로 묶고, 안 중요한 건 생략하고, 그지? 비슷한 건 하나로 묶고,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건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쓰시면 돼요. 자. 사라, 버스를 타다. 이야기가 하나 나왔네요. 학교에서 이거 배웠나요? 네. 그죠? 발단. 가난한 흑인 사라는
버스에서 늘 뒷자리에 앉았어요. 사라가 백인들만 앉는 앞자리에 앉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사라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라와 함께 걸어갔어요. 흑인을 차별하는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말은 드디어 법이 바뀌었어요. 사라는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대요. 아빠 좀 빌려주세요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것도 배웠어요? 자, 학교에서 부자 캠프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종우는 참가할 수 없어서 우울해요. 종우는 어머니께 부자 캠프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지만 갈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고 말아요. 고민하던 아버지께서는 솔지 아빠를 빌리자고 제안하고 종우는 황당해요. 하지만 솔지 아빠께서는 상황을 듣고서 종우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시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유관순. 독립운동가고요. 여자죠. 이화학당에서 고등과 1년생으로 1학년이었네요. 고등과 1학년. 3.1운동에 참가한 후에 그저 고향이 천안이네요. 천안에 내려가서 아온의 장터에 장날을 기하여 그저 만세를 선창했어요. 그저 옥중에서 감옥에서 그저 순국 가셨어요. 이렇게 아주 독립운동가나 나라를 위해서 장렬히 돌아가신 것은 순국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단어 쓸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쵸? 짧게 좀 잘했죠? 자, 이야기의 요소예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3요소라고도 하겠네요. 3요소예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요. 인물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이 가운데에서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을 따로 뭐라 그래요? 주인공. 사건은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해요. 일어나는 일. 그지? 일어나는 일을 얘기해요. 배경은, 총체적인 상황을 얘기해요. 어려운 말로 써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 유관순이 지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 다음에 사라 버스를 타다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아빠 빌려주세요도 세 페이지. 각각 세 페이지씩 있네요. 자, 도전서 수령 잠깐 볼게요. 우리가 할수 있는지. 자, 발단하고요. 전개가 빠졌는데요. 아니, 전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정이 있고요. 요약해서 쓴 건데 빠진 거 요약해서 쓰시면 돼요. 잘 한번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빨리 하도록 하죠.